안녕하세요. 박정희 스토리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은 소소하지만 알아두면 좋은 초간단 꿀팁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택배 보낼 일 있어 테이프를 붙이고 났는데 칼이나 가위가 없을 때 이렇게 보세요. 먼저 테이프를 붙이고 끝부분을 뒤쪽으로 넘겨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힘차게 당겨보세요. 아주 쉽게 테이프가 잘라져요. 두 번째, 캔 뚜껑 따다가 가끔 손 다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보세요. 먼저 캔 뚜껑 밑부분에 수저 손잡이 부분을 끼워서 뒤로 완전히 제낀 후에 다시 고리 부분에 수저를 끼워 넣고 내 쪽으로 당겨주면 위험하지 않고 쉽게 캔 뚜껑 딸 수 있어요. 세 번째, 고추장이나 쌈장 아직도 이렇게 푸시나요? 수저에 묻어나는 게 많아지는데요. 이제 수저 방향을 뒤집어 보세요. 뒷부분으로 이렇게 덜어내고 수저 뒷부분으로 그릇에 쓱 눌러 담아주면 수저에 많이 묻어나지 않아요. 네 번째, 여행 갈 때나 메이크업 파우치를 챙겨 나갈 때 브러쉬 케이스가 없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미니 지퍼백에 넣을 붓을 올려놓고 대충 위치와 사이즈를 생각해두고 지퍼백을 접어 잘라 구멍을 내주세요. 이렇게 구멍 사이로 하나씩 넣어주고 지퍼백을 잠궈주면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. 칫솔에 세균 번식이 쉽다는 거 잘 아시죠? 집에 칫솔 살균기가 없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소주잔에 칫솔모가 잠길 만큼 가글액을 붓고 칫솔을 담궈놓고 1시간 정도 놔둔 후에 물에 헹구고 말렸다 사용하시면 살균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해요. 3-4일에 한 번, 길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칫솔 살균해서 꼭 사용하세요. 오늘은 이렇게 소소한 꿀팁 5가지를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?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빨간색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